안녕하세요. 해드림TV입니다. 점심 일요일이라서 딸하고 점심 한 그릇 사 먹고 여기를 왔어요. 이거 보이세요? 어떡해요? 이거 덴시플로롬 그때 그 한번 영상에 올렸었죠? 105만원짜리라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요거가 다 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꽃자리예요. 꽃자리. 그런데 요 저도 그 구독자 언니가 미라석도 보냈는데 꽃대 올라왔다고 안 올라왔는 걸 왜 보냈느냐 말도 못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꽃대가 3개 나왔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가서 너도 나와야 되잖아. 너도 나와야 되잖아. 막 이러고 쳐다봤는데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상해 이러면서 다시 안 보이지만 들어서 봤는데 아이고야 미라석 거기 하얗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와 예쁘죠? 그러니까 너무 크나? 예, 네, 요래요. 그게 저쪽에는 피려고 하고 있고요. 오, 며칠 전에도 왔는데 안 그랬었는데 너무 예쁘죠? 와 네네네네 지금 예 네. 그거 색동 카틀레야 하나 구독자님이 구해달라 해서 지금 가지러 왔습니다. 세이렌 파데이님 그러니까 세임판대냐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작은데도 오 가격이 제법 하네요. 꽃대 두 개에 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작아요. 어 근데 오 가격 제법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비쌌었나요? 색동 카틀레야. 어, 구독자님 이거 하나 구해달라 하세요. 안 핀 거 갖다 드려야 되겠죠. 요거 하나만. 예. 요거 안 핀 거 가지고 와야 되겠죠. 포장이 이게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색동 하나,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요거. 와, 이거 공부할까요? 원더랜드인데. 원더랜드가 요렇는데 밥이 요래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는 밥이 잔잔하게 엄청 많은데도 어?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요. 우와 대박이다. 와, 이거 몇 개 들고 갈까요? 레드애플 예쁘지 않으세요? 요거 하나 가져갈까요? 아니 망분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망분 그거 하러 왔거든요. 사러 왔다가 또 얘기를 들렸습니다. 와 호접란들 강산 내나 강산 호접란들인데요. 와우 예쁘네요. 만천홍들 저렇게 있고요. 와 다이아가 하나 있네요. 다이아. 네. 요거는 변이다. 아우, 이거 노랑 변인데요. 이거 노랑 꽃. 와, 올록올록하죠? 이거 변이네요. 아무나. 요건 제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입장이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위에가. 이건 변이에요. 네. 변이에요, 변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 뿡 나시로 점찍히듯이 되어 있어요. 구멍도 뿡 날 수 있어요. 그죠? 네. 요건 노래예요. 요거는 찍혀질 가능성이 높고요. 요런 거는 겨울에 온도차나 이런 거에 의해 그 부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세포 조직이 썩었다고 해야 돼요? 죽었다고 해야 돼요? 요런 까맣게 뿡 뚫리거나 까맣게 점찍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보세요. 요거는 뿡 뚫려서요. 보세요. 이것도 까맣게 점점점점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라기보다 잎이 온도차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상처를 입었다. 물론 상처 입은 곳에 바이러스가 더 옮기는 쉬워요. 예를 들어 사람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위궤양 있는 분들 그 보면은 거기에 위암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데 이 궤양은 이거 폭파해 있으니까 그 안에 그 암세포라는 게 숨어 있으면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위궤양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식물도 이렇게 상처를 입고 이렇게 됐으면 염증에 옮을 가능성은 높아요. 아무래도. 그러나 이것이 직접적인 염증은 아니다. 아마 바이러스는 아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온도나 그런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얘들이 이 상처를 입은 그 부분에 세포가 조직이 괴사됐다? 좀 말이 무섭나요? 죽었다? 이렇게 되네. 점점점 있어 바이러스 있는 거는 다른 이야기요. 보시겠어요? 얘도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온도 관리나 그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죠. 만 상처를 입고 좋지는 않은 바이러스는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이 크다. 그럼 보시겠어? 퓨레시아에. 요렇게 누르대가 다다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네. 이게 갑자기 녹아 떨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 올 때 이 아이들이 그닥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퓨레시아. 오염호점, 요새 반짝반짝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물론, 이런 애들의 처치 방법은 바짝 잘라줘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바짝 잘라줬는데, 여기마저도 조금 더 바짝 잘라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아이는 그런 점박과 바이러스가 동시에 왔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죠. 왜? 다른 입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